소비 침체와 생산량 증가로 인해 올해 산 마늘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. 마늘 최대 주산지인 대정농협의 수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킬로그램당 1,00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.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질 수 없다면서 수매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트럭에서 내려진 마늘들이 땅바닥에 한가득 쌓입니다. 마늘을 옮기는 농민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. 소비 침체와 가격 폭락으로 채소한의 생산비도 건질 수 없게 되자 농가들이 직접 걸기 대회를 연 겁니다. 1년 농사의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에 도리어 수급 불안에 휩싸인 마늘 농가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도내 마늘 최대 주산지인 대정농협은 올해 산 마늘 수매가를 킬로그램당 3,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.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해 4,400원보다 1,200원, 2년 전과 비교하면 300원 낮은 가격입니다. 코로나19를 겪으며 농약과 사료 등 농자재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올랐는데 정작 마늘 가격은 뒷걸음질 친 겁니다. 가격이라도 잘좀 있으면 어지기만은 가격들도 올리도 저 만원 가격 조탱이 봐도 안 줄 거다 알마. 너무나 일당이 비싸지 모든 것이 다 비싸니까. 소비 부진에 전국적으로 재고가 남은 가운데 생산량까지 늘면서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마늘 재고량은 지난달 말 기준 13,500여 톤으로 작년보다 4.5% 증가했습니다. 올해 제주산 마늘 생산량은 19,000여 톤으로 7.6%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전국적으로도 생산량이 12%가량 많을 전망입니다. 이에 농민들은 마늘 생산비를 보장하고 정부의 수급 조절용 마늘 3만 톤을 즉각 수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기뻐해야 할 수확은 온데간데 없고 긴 한숨과 분노, 피눈물만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. 이 나라 정부 수매 3만 톤을 전국 마늘 생산자 협회에서 요구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. 매년 반복되는 영농비 상승과 인력난에 더해 가격 폭락과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마늘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